한 곳에 미리가 2인 적 있는 채, 3인 적 있는 채 했을 때, O를 고정시켜 놓고 했을 때, 이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. 일단 대놓고 뭘 하라는 얘기야. 축을 잡으세요. 라는 문제잖아. 그럼 축을 어떻게 잡을까? 요놈을 나는 X로 둘게요. 얘를 Y로 두고, 얘를 Z로 둔다. 즉, 요 색칠한 부분은 각각 양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러면 A점을 잡으면 됩니다. A점은 X축으로는 얼마만큼? 이만큼 왔잖아. 얼마만큼? 2만큼. Y로는 이쪽이 양인데 여기 거꾸로 얼마? 마이너스 2 같잖아요. Z는 위로 얼마 갔어? 3만큼 한 거잖아. 3. 아, 2만큼 갔잖아. 2. 그래서 2. B점을 잡으면 돼요. B점은 X축으로는 3. Y로도 3. Z로도 3 맞는 거잖아. 이렇게 세 점의 좌표가 표현이 되면, 이제 어떻게 하는, AB 길이는, 루트. 그러면 1, 25, 1. 루트 27. 그래서 2루트 3. 근데 좌표, 축을 잡으면서 좌표 표현해서 두 점 사이 거리 많은 공식 쓰면 뭐 수월하게 되죠.